공간은 그 사람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을 나타낸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공간을 통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 가득 찬 물컵에 물을 더 부으면 물은 당연히 넘친다.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채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낡은 것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조성희 작가의 더 플러스라는 책에 나오는 한 챕터 조금 이따가 읽어볼 건데요. 책 소개를 하면요. 시크릿의 한국 버전? 시크릿은 아직 안 봤는데 거기에 밥 프록터라는 구루 같은 분이 나오나 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나폴레온 힐의 계승자래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전설 같은 나폴레온 힐의 계승자 밥 프록터에게 저자 조성희 씨가 직접 배웠다고 해요. 전 시크릿이라는 거를 막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상상만 하고 원한다고 이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뚱해 있는 것보다는 무한 긍정? 이 마인드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최고로 좋은 건 이성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러 노력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는.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독학으로 영어를 마스터하고 미국 3대 유통기업 타겟에 취업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고 근데 또 그런 삶을 버리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밥 프록터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 올인하는 사람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부자로 가는 17가지 방법을 저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중에 11번째,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한번 읽어볼게요. TV 프로그램에서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는 집이 방영된 적이 있다. 비닐봉지가 천장까지 쌓여 있어서 옷을 꺼내려 옷장까지 가기도 힘들거니와 옷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꺼내려면 쓰레기 더미를 오랜 시간 뒤져야 했다. 집안 곳곳이 말 그대로 쓰레기로 가득 차 정말 충격적이었다. 집주인은 모든 짐을 쌓아안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세상 우울한 표정으로 인터뷰하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빈 공간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오래된 습관을 제거했을 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새로이 채워주지 않으면 더 나쁜 습관이 그 공간을 대신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담배를 끊었다면 그 대신 건강식을 대체하는 등의 좋은 습관으로 의식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것질을 하는 습관 등으로 대체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비워야 채워진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내 삶에서 깨달은 이후부터 모든 것이 훨씬 가벼워졌다. 인생이 더 심플해졌고 훨씬 더 큰 에너지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도 빨라졌다. 마인드 파워 수업에서는 청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특히 돈과 가장 관련이 큰 장소는 화장실이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들과 지저분해도 내버려두는 사람들의 연간 수입을 비교했더니 청결한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의 연간 수입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더 많았다고 한다. 사실 그때까지는 청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전운이 지나는 통로라고 하니 물때가 낀 것도 바로바로 청소하는 습관이 생겼고 이런 나 자신을 보며 역시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싫어하던 것도 좋아지게 되는구나 제대로 느끼기도 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실제로 금전운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밥 프록터는 비움의 법칙을 강조하면서 옷장 정리를 첫째로 꼽았다.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입지 않는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정리해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기부한다. 이를 습관한 지 벌써 8년이 넘었다. 당신도 이렇게 해보라. 집에 있는 옷장을 열고 자세히 살펴본다. 입지 않는 옷이 있으면 모조리 꺼내놓는다. 옷장에 분명히 새롭게 공간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스스로 채우려는 본성이 있기에 그 옷장은 머지않아 새 옷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 옷들은 바로 당신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이다. 이 법칙은 비단 옷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워야 한다.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새로운 것들을 위해 낡은 것들을 반드시 비워야 한다. 당신의 공간 에너지는 어떤가? 화장실은 어떤가? 그때그때 정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흐름이 막히게 된다.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비움의 법칙을 실천해보자. 과거를 보내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오래된 것, 필요없는 것을 없애고 공백을 만들어라. 그 빈 공간을 새롭고 내가 원하는 설레는 것으로 채워라. 그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자석처럼 끌려옴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 비우기.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비움의 법칙 중 하나가 용서다. 과거의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불쾌하고 찜찜한 일로 여기고 꺼린다.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며 나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누구나 숨겨진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연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9년 전 나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두 번 연속 큰 배신을 당하고 내게 남겨진 채무를 약 2년간 갚아야 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나를 화나게 했다.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냄새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해? 왜?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수록 그 미움과 상처는 더더욱 커졌고 그 감정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 부처는 분노를 극도로 화가 난 사람이 상대에게 던지려고 불 속에서 끄집어낸 석탄 덩어리에 비유했다. 석탄 덩어리를 집어들면 먼저 손을 내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증오심과 분노, 고통처럼 독성을 가진 감정들이 내 안에 쌓이면 그 독은 내 삶의 다른 부분들에도 천천히 스며든다.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는 괴로워하지 않는다. 방해를 받는 것은 내 삶이고 내 꿈이다.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고통, 공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 내가 평생 원한을 품고 다닌다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셈이다. 물론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면 할수록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타인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면 어떻게 해도 부에 도달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평생 부를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를 하기 전까지는 부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써 마음의 빈 공간, 즉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용서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의 불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지 않고 놔주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이 용서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한다. 몸과 마음에 끼친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또는 현재의 용서를 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용서한다. 그들은 이제 자유이며 나 역시 자유가 되었다. 그 모든 원인과 나 사이의 모든 원인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해소된다. 용서는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될 때 용서하는 연습을 하며 단 몇 분간이라도 보내보자. 이 챕터를 다 읽다 보니까 뒤에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용서하기. 저자도 어렵다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진짜로 다 용서하라는 건지 아니면 용서할 만한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책을 읽는 자체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읽는 건데 가끔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좋게 해석해요. 아 그냥 나 잘 되라고 나 행복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줬구나.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그냥 밀어두는 게 나한테는 이게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용서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저편으로 밀어둡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문득문득 떠오르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든 올라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바로 그냥 쳐내버리려고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겪는 일이 다르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 제안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혹시 또 이렇게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자가 원하는 건 저희가 마음 편해지길 원하는 거니까 마음 편해지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채운다는 게 꼭 물질적인 것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그 여백 자체를 채운다는 기분을 느껴도 될 것 같고요. 공기 이 책에서 저마다 다 사연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자기개발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저자들이 과거 얘기를 다 풀잖아요. 썰을 앞에다가. 근데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과거사가 과거사도 아니에요. 지금도 부모님이 그러신 분도 있고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저마다 고통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덤덤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어쩌면 이게 진짜 현명하다. 빨리빨리 넘기는 것.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특히 아 정말 이곳에서는 언쟁 같은 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이해할 것 같지가 않아서 진흙탕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또 스트레스는 받는 그럴 때 그냥 재빨리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난 여기서 에너지 쓸 마음이 없다. 시간도 없다. 지금 저 논쟁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고 내가 여기 말려들어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는 걸 멈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보면 심플하게 살고 미니멀하게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사랑하고 내 재산을 사랑하니까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을 거고 내 감정과 공감 능력은 소중하니까 이것도 유한한 것이니까 고갈되는 것들이니까 쓸데없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내 소중한 공감 능력을 쓰지 않겠다.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참아지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식이 있잖아요. 내가 가치 없고 난 왜 태어났을까? 아,
진짜 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나. 저 문득문득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아주 아주 잠깐이라도요. 좀 시크릿 뉴에 이런 책들 읽으면 좋은 게 가족이라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진 않잖아요. 항상.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한테 위안받으시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시크릿 뉴 책은 항상 읽고 나면 아, 네가 뭘 한다고 관둬.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었나요? 이런 소리 막 듣다가 시크릿 뉴의 책을 읽으면 어? 내가 좀 가치 있나 본데? 생각보다 가치가 있나 본데? 뭔가 스물스물 그런 자기 사랑? 자기 믿음 이런 게 좀 올라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힐링 서적인 거죠. 잡담이 또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마음의 평화를 채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삶이 좋아요. 라고옴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적당한 게 좋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